이런 반찬이 내 밥상에 올라오면은 밥을 거를까 먹을까? 어우, 난 이거는 못 견디겠다. 나도 꽤나 아재 입맛인데. 와, 이거 좀 심한데? 이상 식욕인데, 이거는? 생선 젓갈도 적당히 생선 젓갈이야. 지금 생선 젓갈이 아니라 그냥. 그냥 생선이잖아. 아니, 내장도 안 따고 뭐야, 이게. 나 처음 본다, 처음 봐. 이것도 심해. 예. 7개. 7개장. 이것도 좀 빡센데. 뭐, 파래 무침은 식초 맛이 강해? 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진짜, 이 가지볶음. 우리나라가 가지라는 그 식재료를 진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 흐물흐물한 식감 때문에 싫어한단 말이지. 이거 이제 불호가 있는 사람들은 이 흐물흐물한 식감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사실 외국에서 가지 요리는 되게 맛있게. 중국 애들이 가지 요리 정말 잘하고 또 이제 바비큐 같은 거 먹을 때도 가지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왜 우리나라는 가지를 이런 식으로밖에 쓰지 못했을까? 이 식재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예라고 생각해. 어쨌건 뭐 아니 나는 호거든. 나는 좋아. 이것도 좋아. 잘 먹어. 근데 주는 대로 잘 먹는데 이 흐물흐물한 식감 자체가 굉장히 좀 불호인 사람들이 은근히 또 있더라고. 해파리 냉채. 이거는 좀 과하다. 겨자가 너무 과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약간 그냥 조금, 살짝 불투명한 느낌의 그 해파리 냉채. 그게 좋던데. 이거는 좀 과하다. 겨자 향이 심할 듯. 연근조림. 연근을 먹을 일이 김밥 먹을 때, 그리고 마라탕 먹을 때 말고 있을까? 난 별로. 오이소박이는 진짜 그 밥경찰이지? 밥도둑을 넘어선 밥경찰이야. 오이소박이는 정말 그 오이 특유의 그 향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그렇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먹거든. 1티어 맞지? 호불호 없는 밥도둑.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파래 초무침이랑 나는 이 진미채랑 있으면 난 차라리 파래 초무침 먹는 사람이야. 난 진미채 그 질겅거리는 그 질김도 싫고, 계속 씹어야 되는 그것도 싫고, 밥이랑 먹으면 밥이랑 정말 밸런스가 안 맞는 게난 진미채라고 생각을 해. 모르겠어. 진미채 좋아하는 사람도 너무 많더라. 난 진미채가 정말 싫어. 밥이랑 같이 씹어 제끼면은 밥만 어느새 으스러져 있고, 진미채는 계속 씹어야 돼. 그래서 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씹기의 밸런스가 좀안 맞는다고 난 생각해. 진미채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음. 진짜로. 정말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 싫어하는 반찬 중에 하나. 비빔밥에 진미채를 넣어 먹는다고? 그거는 거의 흡사 누렁이라고 생각할게. 왜냐면 왜 이렇게 강렬하게 비판하냐면 비빔밥이라는 그 음식 자체가 주는 어떤 그 느낌, 컨셉이라는 게 있어. 진미채를 누가 비빔밥에 넣어 먹어? 오징어 젓갈. 오징어 젓갈은 괜찮지. 몇번 집어먹기 괜찮은 반찬이긴 한데, 호불호가 좀 있다고 생각해, 오징어 젓갈도. 나쁘지 않아, 오징어 젓갈. 아, 나왔다, 1티어. 감자볶음. 감자볶음 맛있지. 이런 거는 비빔밥에 넣어서 먹어도 괜찮아. 감자볶음은 언제나 맛있다.
그지? 밥 검찰 정도는 되지. 진짜. 감자볶음은. 밥 다 먹고 나서 감자채만 좀 남았는데 그거 계속 젓가락으로 집어먹고 있으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잖아. 어? 밥도 없이 짜게 반찬만 계속 주워쳐 먹는다고. 그만큼 얘는 밥 없이 먹어도 그냥 좋아. 아, 이건 진짜. 이거 밥 FBI다. 이건 진짜. 어, 김자반은 정말 말 안 되지. 어. 요거 위에 쓱 찢어가지고 그냥 귀찮을 때는 밥 똘똘 말아가지고 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그냥 한번 폭 찍어갖고 입에다 넣어도 맛있어. 이거 자취생들의 필수품. 김자반. 미쳤지, 이건. 아, 깻잎 무침은 진짜 말 안 되지. 그러니까 고깃집 같은 데서 보이는 깻잎 장아찌는 별로야. 근데 깻잎 무침은 못 참지. 밥이랑 너무 잘 맞지. 쉬지 않잖아, 일단 얘는. 어, 장아찌는 기본적으로 조금 쉬거든. 이것도 진미채랑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 어, 명엽채라고 하는 명엽채 볶음. 어, 정말 불호 중에 C프로. 어, 왜 있는지 모르겠음. 파김치는 솔직히 짜파게티 먹을 때 아니면은 뭐 수육 같은 거 먹을 때 얘는 궁합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어, 밥도둑이 되기도 하고 별로이기도 해. 특히나 막무친 이 파김치 같은 경우는 어, 뭔가 여기에 꼭 맞는 그런 조합으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어. 배추 겉절이. 아, 이건 진짜 입맛 돋궈주는. 이런 것들 이제 봄철에 먹으면 너무 좋죠. 배추 겉절이. 하, 맛있지. 인정. 계란장조림, 메추리알장조림. 아, 맛있죠. 예. 나쁘지 않지. 요거 이제 숟갈로 한 반수저 정도 싹 떠가지고 밥이랑 살짝 비빈 다음에 그냥 계란 으깨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밥이랑 같이 이렇게 비벼갖고 먹어도 맛있지. 그리고 어묵볶음. 뭐 그냥 항상 소소한 어, 그런 것 같아. 아, 꽈리고추 볶음이 없네. 아, 그리고 난 여기 왜 없는지. 아니, 여기에서 그게 없다고? 난 스크롤 내리다가 분명히 나올 줄 알았는데. 미역줄기. 미역줄기는 진짜 못 참는데. 어? 미역줄기 싫어해요? 헐, 진미채를 좋아하고 미역줄기를, 아, 진미채는 좋아하고 미역줄기를 싫어한다고? 헐, 미역줄기 싫어하는구나. 와, 진짜? 미역줄기가 불호의 영역에 있구나. 불호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초장에 찍어 먹는 다시마. 그런 거는 조금 이제 비린맛 나고 조금 이제 좀 차갑고 성질이 차갑고 하다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들 좀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역줄기를 싫어한다. 처음 알았네. 그렇구만. 아, 어제 축구 이제 관련으로 이제 올라왔던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냥 한국 축구는 얘네 셋이 맞음. 어, 토트넘 호스퍼, 선, 파리 생제르맹, 예, 리강인, FC 바이엘 뮌헨, 킹민주에. 아, 이 세 명이 맞다. 3대장. 예, 지금 대한민국 국대 3대장이죠. 어. 근데 강인리가 미쳤어요. 강인리 일마가 폼이 그러니까 진짜 너무 난 진짜 너무 유망주. 어. 어. 고트야. 네, 고 진짜 유망주. 어.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 최고의 인재. 나이 어리지. 축구 센스. 그 패스 주는 거 봐 봐. 패스 그 발 앞에다가 딱 차기 좋게끔 떨궈주는 거.
이런 선수가 있었나? 우리나라 국대 역사상 이런 선수가 있었나요? 이렇게 패스 잘 주는 선수가 있었어? 없었어. 난 그래서 더 유의미하다고 봐. 그지? 아니 얼마나 편할까 스트라이커가? 밥 숟가락으로 떠갖고 그냥 딱 매겨 턱 밑에까지 받쳐주잖아. 이렇게 떠먹여주는 선수가 어딨어? 진짜 난 정말 이강인은 최고라고 생각해. 이번에 태국 그 하이라이트 봤는데 와 이강인 없었으면은 비겼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야. 너무 잘하고 너무 이뻐. 그리고 좀 이제 좀 어리고 어리숙하고 좀 뭔가 결함이 있는 부분들은 미리 두드러 맞았잖아. 내가 너무 이강인 빤가? 근데 나는 이번 그 싸가지 없는 그 행동은 미리 두드러 맞았다고 생각해. 사람이 언젠가는 쳐맞을 때가 있어.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런 거 없이 잘하는 선수는 이제 손흥민 같이 옆에서 두드러 패주는 사람이 있잖아. 손흥정, 옹이 있잖아. 손흥정 감독님 있잖아. 옆에서 두드러 패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 뭐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케이스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라고 해도 철이 빨리 들 수 있을까? 응? 그냥 내가 잘하는 뭔가 나만의 그 재능과 능력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하는데 거기서 자꾸 이제 쌓이는 거지. 너무 주변에서 막 오구오구 해주니까. 어깨 막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싸가지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오히려 이것들이 이렇게 조금 외부에 발설이 되면서 싸가지 없었던 것들이 이렇게 좀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한 번쯤 이제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이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아주 잘 맞았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잘 두드러 맞았다. 어렸을 때 좀 능력이 특출난 어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야. 오히려 수면 위로 올라오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잘 두드러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번에 조금 이제 좀 약간 삐걱거렸던 거는 건강한 조정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좀 지금 할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래퍼 장용준 같은 애들 봐봐, 노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잖아. 아버지한테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릴 때 치기 어린 시기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저스틴 비버도 옛날에 굉장히 그냥 비호감 끝판왕이었잖아. 그러니까 다 어떤 누구나 겪는 천재들의 어떤 성장통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조금 겸손하고 하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강인은 신이야. 이강인은 진짜 신이야. 이번에 태국 경기 보고 정말 아 진짜 쟤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일어서는 안 되는 최고의 인재 강인리. 예. 너무 멋있지 않아요? 어린 나이에 이름도 어떻게 보면 리그앙인이야. 이강인 리그앙인. 예? 맞잖아. 죄송합니다. 네. 너무 빨아제끼는데 그만큼 좋더라. 이뻐 죽겠어. 아 좋다. 브로맨스 보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약간 시니컬한 분들은 야 피파랭킹 100위 딸이 태국 이기고 이렇게 좋아할 일이야? 하는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고 아쉬운 장면은 솔직히 있었어요. 예, 패스 줘야 될 때 제대로 안 줘가지고 골 더 넣을 수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들이 몇 번 있었어. 물론 억까도 좀 있었고 수비에서의 그 실책도 있었고 예, 골 먹힐 뻔한 그런 장면들. 태국 상대를 이렇게까지 좋아할 일이냐라고 한다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이제 다시 뭔가 기틀을 잡아가는 그런 의미로서 좋은 것이지 뭐 우리가 되게 막 아 진짜 최고다 최강이다 이런 기쁨은 아니라는 거지. 네.
아무튼 넘어가는 걸로 하고. 이강인 샷아웃. 못 참지. 팬들이 많이 보고 싶었던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좀 느낌이 어땠나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또 축구를 하다 보면 또 이런 서로 너무 이제 승부욕도 강하고 서로 원하는 게 또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면 다툼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강인 선수도 분명히 오늘 요번 같은 경험으로 많은 축구 팬분들한테 사랑을 받을 분명히 자격이 있고, 또 강인 선수가 분명히 이번 계기로 인해서 더 훌륭한 선수, 또 훌륭한 사람으로 또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고, 뭐 기술적인 부분 또 재능적인 부분에서 제가 진짜 입도 진짜 수도 없이 말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진짜 대한민국 축구를 진짜 이끌어 나갈 선수이란. 또 행동 하나하나 많은 5천만 국민들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강인 선수도 앞으로 그런 걸 인지하고 선수 생활했으면 너무나 좋겠고, 뭐 오랜만에 강인 선수 끌어안아 봤는데 뭐 너무 귀엽고 앞으로 더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바람직하게 아주 잘 풀렸네. 손가락은 언제 낫는 거예요? 보니까 아직도 손가락 깁스하고 있던데. 나도 손가락 깁스한 입장으로 진짜 안 낫나 봐. 어떡하냐. 나도 지금 새끼손가락 골절됐거든요. 바이크 타다가. 예. 한두 달 더 있어야 돼. 나도 손가락이 엄청 붓더라고. 퉁퉁 부어갖고. 예. 잘 안 낫는구만. 내가 더 빨리 나아야지. 예. 뭐야? 리사가 왔었어요. 불핑 리사가 태국이니까. 근데 태국 잘하더라. 후반에 애들이 좀 피지컬도 좀 딸리고 그래서 그런지 후반에 엄청 지쳐가지고 막 그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긴 하더라 태국은. 태국이 이번에 잘 뛰었던 게 그 이기면은 3억, 비기면은 1억 준다는 얘기가 있었어. 태국 맞나? 그지? 아, 방금 그래야? 아니잖아. 아니 뭐야, 이거는 저기 이성규 씨잖아. 넘어가. 아무튼 뭐 예. 졌어요. 돈 주면 형제 간의 스킨십 가능, VS 불가능. 근데 진짜 이거는 합 좀 난 이게 좀 약간 패드립 같아. 형제 있고 자 그 형제자매 있는 사람들 되게 이거 무례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 장난으로 예능으로 뭐 그냥 형제 없는 사람들이 뭐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을 법한 질문인가? 나는 되게 모욕적이라고 생각해. 불쾌하고 좀 그래. 왜 이렇게 진지 빨아? 약간 그런 거야.
어, 그 뭐, 내 팬티에, 뭐 그거 있잖아. 아, 내 팬티에 친구 손. 내 팬티에 친구 손. 친구 팬티에 내 손. 그거 말고도 더 불쾌한 거. 밸런스 게임 중에. 여친 몸매를 하고 얼굴은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몸매에 여친 얼굴. 이런 거. 구역질 나잖아. 그지? 그 상상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 자체가 나는 뭔가 이거 패드립 같은 느낌이야, 나는. 되게 불쾌해. 형제 있는 입장으로서 되게 불쾌하다고 난 생각하거든, 이게. 모르겠다. 내가 되게 시니컬한 건지 뭔지 그냥 장난으로 웃어 넘길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거 되게 불쾌하다고 생각해. 어. 그 형제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정도 급이라는 거야, 역겨움의 그 수치가. 어, 돈으로 이게 될 게 아니야. 어.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은근히 간접적 패드립 같이 느껴진다. 형제 있는 사람들은 구역질 나는 질문이다. 라고 제 댓글까지 달았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신한 걸 후회한다는 헬스 유튜버. 이분 피지컬 101에 나왔었죠? 어. 김강민 맞죠? 지금 피지컬 100 이분 포지션이 그 김민수 분 그분이더만. 그분 미쳤더라. 김민수. 전에 약간 벤츠 아니냐고 했던 사람 있잖아. 어, 이분. 김강민. 김민수. 이분 별명이 타노스래, 타노스. 어깨 봤어, 방금? 합성 논란 있었잖아. 무슨 진짜 어깨가 보형물 넣은 것 마냥. 피지컬 100 시즌2에 이분이 나오는데 와 미쳤더라 근육 진짜. 와. 와. 미쳤다. 그죠? 예. 지금 저 김강민 선수 포지션인데 피지컬 100에 어 이게 뭐야? 이 아저씨는 이렇게 맨날 까기만 해? 이렇게 맨날 까대기만 해? 이 아저씨는 어? 어 무튼 그 중에 하나가 문신인 것 같다. 어, 심해지고
이렇게 문신 해놓은 게, 아니, 나 뭔가 사모아족 같아갖고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좀 별로였나 보네. 어. 사모아족 마냥 좀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딸을 위해서. 문신 있는 게 좋다고. 아, 딸을 위해서가 아니었네. 어. 문신 지우는 게 새길 때보다 고통이 보통 3배 이상이라던데, 디귿디귿. 아, 근데 그 로이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채팅창에서 뭐 무슨 상관이에요? 로이더를 뭐 약물을 꽂고 안 꽂고고, 어, 약물을 꽂아도 노력 없이는 저문 만들기 힘들지 않을까요? 이제는 좀 약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관대해져야 된다고 생각해. 어. 무슨 상관이긴 불법이라. 아, 약물이 불법이에요? 아, 스테로이드 뭐 이렇게 이런 거 막 때려박고 하는 게 불법이구나. 아, 건강에도 안 좋고. 어. 부작용도 심하고. 아, 그래요? 아, 몰랐어, 나는. 불법인 줄. 뭔가 반칙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까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난 사실 내일 아니라서 뭐 굳이 뭐 어, 신경을 안 썼었는데. 어, 족가는 소리 좀 그만해 코트야. 너나 그만해. 네가 뭔데 훈장질이야. 내가 몰랐다고 얘기했잖아. 정신 나간 새끼가 이 새끼 저 새끼 찾고 있어. 어, 그렇구나. 불법이라서. 근데 불법이지만 뭐 이렇게 처벌하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영역 아닐까? 약간 지금 약물 문제는 그런 영역이라나? 그 저 문신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거 아시죠? 어, 문신도 불법이야. 그런 영역에 있는 건가 보네. 우리나라도 근데 문신에 대해 관대해진 듯 키키요. 아, 저 팔토시, 아, 저는 저기 그 화상 상처 가리려고. 어, 여기다 나도 문신을 할까 했는데 저는 이제 화상이 있어갖고 여기 이제 이런 화상이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방송에서 좀 더 도드라져 보이는데 이 화상 가리려고 한 거고, 여기다 나도 문신이나 할까 했는데 그냥 안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어, 제가 작년에 하반기에 크게 다쳤잖아요. 화상 입었잖아, 화상. 예. 네.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게 맞는 듯. 넘어갑시다. 장원영 턴. 아, 굳이 전체 화면까지 갖고 보고 싶진 않네. 어, 넘어가.